자, 지난 에피소드에서 수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수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풀은 우리 오픈AI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수풀을 만들어낸 겁니다. 수풀은 항상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ID를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예를 들면은 for example, 스펠링 틀렸나요? example. Korea will have about 4,000 약 4,000개의 수풀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인 읍면동 사무소, 읍면동 단위에 할당된 수풀이에요. 읍면동 단위에 할당된 수풀을 모아서 시군구 수풀이 만들어지고, 시군구 수풀을 모아서 광역시도 수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국은 네 단계, 네 계층으로 수풀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경 수풀을 만들고 오렌지 수풀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저를 만드는 거죠. 유저는 엔터티와는 다릅니다. 유저와 엔터티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저를 이니셜라이즈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시면은 유저 네임 도널드 트럼프 네이션 아이디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무슨 아이디가 있고, 지금 현재 수풀 아이디는 추가가 안돼 있죠. 요 수풀 아이디를 조금 이따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저는 수풀에도 소속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터티도 있죠. 엔터티가 있는데, 일단 유저는 유저 그래서 어느 한 유저는 a user belongs to a nation 하나의 국가에 소속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은 한국에 소속되고 트럼프는 미국에 소속돼요. 그리고 a user 마찬가지입니다. A user should have a, at least 적어도 하나의 entity를 가져야 됩니다. At least one entity, which will represent all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user.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홍길동의 경제적 활동을 대표할 하나의 적어도 하나의 엔티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개인은 모든 법인의 각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그런 말이 좀 이상하구나. 하여튼 모든 개인은 각자 각기 자신이 소속원인 법인의 대표인 거예요. 그죠? 그 법인이 엔터티입니다.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왜 그렇게 구성을 하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다 우리 국세청 자동화 개념하고도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와 엔터티를 서로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는 자연인이고 엔터티는 법인이에요. 그죠? belongs nation이고 and a natural human입니다. natural human 자연인이라고 해내요. 그리고 엔터티는 얘는 a legal human입니다. legal human 법인이에요. 법인 법적 사람이에요. 자, 해서 유저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유저는 네이션에 포함되고, 그리고 하나의 엔터티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저를 지금 만들었죠. 우리가 구성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헬스 리포트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이걸 왜 구성하는지 좀 이따 예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게요.